아유, 안녕하십니까, 팀장입니다. 아, 지금도 관리건물 가고 있는데 오늘은 세입자 관련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악성세입자? 악성도 뭐 기준이 여러 개가 있겠죠. 근데 우리는 월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월세 안 내는 악성세입자들, 걸러야 할 사람과 이런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좀 경계를 해라. 제가 건물을 지금 여러 채를 관리하고 있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한 3, 4명의 세입자한테 어찌 보면 당했다고 해야 되나? 패턴이 똑같더라고요. 월세를 안 내더라고요.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은 한 500만원 정도예요. 그 이상도 안 겁니다. 500이고 월세는 한 50에서 한 60선 좀 젊거나 그런 사람들은 20대쯤, 20대 제가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쯤이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, 무슨 패턴이냐면 이 사람들이 첫 달 이제 계약금조로 월세 걸고 다음 들어올 때 보증금을 다 겁니다. 그리고 둘째 달부터 월세를 안 내요. 그리고 셋째 달, 그럼 월세 달라고 하면 셋째 달에 월세를 주고 그 다음 달에 또 안 내고, 자기네들은 월세는 총 4회밖에 안 내요. 4회. 그리고 나머지는 보증금에서 다 까먹더라고요. 이야, 그렇게 다 까먹으면 나갈 때쯤이면 한 40에서 한 60만원 정도 남거든요. 그거는 칼같이 달라고 달라듭니다. 일부러 너희도 애먹였으니까 나도 애먹인다는 마음에 뭐 하루 이틀 일부러 연락을 받는 것도 있지만 막 미친 듯이 연락 옵니다. 보증금 내달라고. 자기는 1년 동안 월세를 안 내놓고 이게 딱 케이스라든지 하는 행동들이 다 똑같더라고요. 이야, 그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성향을 제가 비교해보면 뭐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일단 전화 안 받고 밤에 좀 많이 다니시고 아무튼 참 그랬습니다. 자기 피해보는 거는 완전 칼같이 지키고 주인과 뭐 임대인과 임차인의 했던 약속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딱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더라고요. 그럼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보증금 안 걸고 월세 사는 거나 매한가지죠. 들어올 때는 계약서 쓸 때는 어찌나 뭐 그렇게 바르게 하는지, 딱 쓰고 나면 돌아서서 잠수 뭐 핑계됩니다. 이런저런 핑계대고.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. 전화를 안 받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아, 건물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 협조 안 해주면 건물에 불이익이 생기면 당신한테 다 물릴 거다. 칼같이 연락 옵니다. 뭐 전화 기다렸다 듯이 전화 받더라고요. 웃겨가지고. 그래 나갈 때 했죠. 월세 내라고. 집에서 놓고 해도 사람 없는 척 하는데, 집에 있는 거 다 아는데도 왜 연락 안 받냐고. 할 말 그때 다 합니다. 그럼 자기는 이제 깨갱하죠. 그런 세입자들 분류가 딱 있습니다. 그런 점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도, 월세 받으시고 건물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거는 저는 새 놓을 때 그냥 이건 100% 그럽니다.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, 한 40대 중후반 넘어가서 그 이상인 분들, 이런 분들 중에 보증금을 깎으려는 분들, 그리고 낮은 보증금이라도 뭐 분납을 한다든지, 이거는 뭐 물론 그분 사정이 있고 그렇지만 무조건 애먹입니다. 저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이제 손을 그어버려요. 어찌 보면 야 좀 너무하다 하실 수 있지만
제 경험상 제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은 부분을 공유를 해 드리는 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요, 세입자 화장실 조명이 끔끔거리죠. 불이 나가서 이거 교환해 드리러 왔거든요. 교체하는 거 간단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거 하나 있죠. 나사 요거 하나 두 개 풀면은 요게 요 천장에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나사거든요. 요거 두 개 풀고 선 뽑고 다시 꼽으시면 됩니다. 자, 요거 나사 풀면은 천장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죠. 안에 요거 내려볼게요. 요거 내리면 요거 두 개는 조명이고 요거 두 개는 전기 들어오는 선인데 커넥터 요거를 빼줍니다. 그리고 쿠팡에서 6,000원인가? 6,000원 가지고 샀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사서 이렇게 교체 하셔도 됩니다. 요거 사면 안에 이 부속품 있죠? 요거 요것도 바꿔 끼워주고 요 구멍이 위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 꼽아주면 되고 요 반대쪽은 조명이 연결되는 거 꼽아주면 됩니다. 여기는 조명으로 꼽아주고 요거는 여기다 연결시켜줍니다. 그러면 이제 요렇게 모양이 나오겠죠. 이렇게 조명 뗏는 거는 여기 있고요. 새로 이렇게 연결시켜줬습니다. 달기 전에 불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. 불 나오죠? 이렇게 하면 이제 천장에다가 다시 연결해 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아까 전에 뺐던 조명 자리 그대로 나서 꼽으시고 이렇게 불 켜주면 교체 끝. 이거 사람 보려면 그래도 3만원 지기를 줘야 되는데 6,000원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세입자 방 조명 가는 거 보셨죠? 조명도 갈고 이게 집주인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제가 앞으로 영상에 조금씩 남겨 드릴게요. 굳이 사람 안 불러도 되는 것들, 사소한 것들 참 많거든요.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 집에 어머니도 다 할 줄 압니다. 그래서 그런 점도 제가 영상에 정리해서 남겨 드리고 뭐 세입자분들 뭐 이런 점 저런 점 뭐 좋은 세입자 나쁜 세입자 뭐 등 교류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앞산 전기를 받으러 앞산 올라가는 날이라서 환복하고 산에 올라가서 전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